디저를 집시. 여기가 우리 학교 입구입니다. 입구. 그때는 아침에 등교할 때 되면은 선배들이 딱 앞에 서가지고 복장 검사도 일일이 다 하고 그랬어요. 학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겠죠? 아니다, 지금 어차피 방학이가. 이 학교가 나름대로 부지가 굉장히 컸어요. 그때 당시로 제가 듣기로 10만 평인가 그랬었는데, 10만 평이 맞기는 맞나? 아무튼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 학교 다닐 때 부산 대학교 그 다음으로 학교 부지가 컸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이 3,000석짜리가 있었거든요. 3,000석이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도 안에 보면 비치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막 고층 아파트가 쭉쭉 앞에 들어서 가지고 전망도 없네. 예전에는 여기서 딱 보면 앞에 바로 해운대 바닷가가 바로 이렇게 보였었는데, 우리 학교 저 위에 언덕 위에 가서 날씨 맑은 가을에 보면은 일본 그 대마도가 바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간만에 동네 마실 한번 나와봤습니다. 마실요. 여기는 세계적인 휴양지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에 무슨 소나무가 있냐고요? 해운대 해수욕장 한쪽 곁에는 이렇게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텐트를 치고 많이들 놀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텐트 못 치게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죠. 해운대가 아마 7월달부터인가 모든 방문객들이 마스크를 착용 안 할 시에는 벌금이 30이라 했나 300만원이라 했나. 아무튼 마스크는 에티켓이죠. 이제 계속 날씨가 비가 오다가 오늘 오후 되니까 조금 맑아졌네요. 앞에 요 동상 이게 예전에는 없던 건데 새로 생겼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못 봤거든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상이가? 아닌데, 망원경을 보고 저 달맞이 고개를 향하고 있는데. 앞에 저기가 해운대 달맞이 고개입니다. 저 달맞이 고개를 살짝 넘어가면 해운대 청사포고요.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다 보이지 않는 요 건물, 요게 LCT죠. 완공된 모습은 저도 이번에 와 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저게 아마 맨 꼭대기층 펜트하우스가 대한민국 아파트 분양가에 역사를 갱신한 그런 건물이죠. 저게 LCT. 캐나다에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걸 분양받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래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이 현금으로, 모기지 안 끼고 현금으로 샀답니다. 40매덕이었던가 50매덕이었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야, 해운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했죠. 오늘 이 영상은 아마 저 해외에 계신 우리 그 교포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한 10년 넘게 우리나라 안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소식만 들었지 실제로는 못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앞에 요 건물, 요게 조선비치 호텔이거든요. 조선비치 호텔하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갈색 건물 있죠. 저게 글로리 콘도. 글로리 콘도. 아무튼 저 하얏트 호텔하고 그리고 저 가운데 이리끼리 한 건물 저거, 저것도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신관이고요. 오른쪽에 본관 저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LCT 건물 세 개 서 있는 저 자리는 한국 콘도. 그거 외에는 그냥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제일 높은 건물이 저 파라다이스 본관. 파라다이스 본관 저게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야, LCT가 구름에 가려놓으니까 진짜 장관이네. 저 LCT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진짜 구름 위에 살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겠는데. 예전에 요 백사장이 디젤 집시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한 30분 있으면은 해가 싹 다 들어가고 나면은 건물들이 조명을 하나 둘씩 밝히면은 야경도 멋집니다. 저 마이애미 비치 못지 않습니다. 뭐 마이애미 비치처럼 그렇게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은도 아기자기하게 얼마나 오밀조밀 잘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올라가면은 해운대 동백섬 일주도로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앞에 인어상도 있죠, 인어상.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부산 사람들, 특히 해운대 사는 사람들은 해운대 백사장 안 옵니다. 해운대 백사장 저거 그 사람들 물어보면 한 80% 이상이 전부 다 객지 사람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때 어릴 때 토요일에 일요일만 살짝살짝씩 와보고 그랬지 올 일이 거의 없었어요. 요게 동백섬 일주로입니다. 일주도로. 해안도로도 있고 저 산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도 있습니다. 오, 이거 다리가 출렁인데? 갑자기 아랫도리에 힘이 살짝 풀립니다. 이름답게 동백나무가 많죠? 동백 열매가 아직 발갛게 익진 않았네요. 전부 다 동백나무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 바위 성 봉우리 저게 5-6도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4개인가 5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쪽 영호동 쪽에 가서 보면은 5개, 6개로 보입니다. 5-6도가 이름이 왜 5-6도냐 하면은 물이 만조시에는 저 바위가 봉우리가 2개 솟아 있는 그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뿌리는 하나죠. 그게 만조가 되면은 봉우리가 2개만 물 위로 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봉우리 4개하고 6개로 보이는 거고 물이 바닷물이 간조가 돼갖고 싹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그 바위산 뿌리까지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섬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봉우리 두 개를 하나로 쳐가지고 그렇게 5개를 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개로 보이기도 하고 6개로 보이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5-6도입니다. 5-6도에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보면은 저기 고층 아파트 있는 저기가 남구 용호동이죠. 저기가 용호동이고요. 그 옆에 나 있는 저 다리 저게 바로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요. 조금 있어갖고 조명을 밝히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앞에 요 건물은 누리마루지 않습니까? 아셈 회의했던 곳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가 그때 만든 거죠. 아시아 태평양 그 정상들 모여가지고 회의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 예전에 한번 그때 일반에게 공개했을 때 미국 대통령 그때 부시가 왔었나? 누리마루입니다. 누리마루요. 요 위에 올라가면은 해운대 그게 탑도 하나 있는데 아직도 그거 탑이 있겠죠? 아우 거기 가려면은 다시 나가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가고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 저기 가면은 무슨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 아래 보면은 설명을 해놨는데 해운대라는 이름 유래 자체가 디젤 집시에 아마 고고저 할아버지쯤 되는 그 할아버지가 만든 게더라고요. 최치원 선생. 해운대라는 이름의 유래 자체가 최치원 선생이 이름을 해운대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진짜 오늘은 해운대 맞네요. 해무가 쫙 끼어 있는 그런 해운대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켰는데 가격이 딱 캐나다의 두 배입니다. 두 배. 캐나다 티모튼 가가지고 아이스캡 제일 큰 거 라지 사이즈로 하나 시켜도 3달러 50인가 밖에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커피값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비싼지. 커피 한잔 뽑아가지고 저 안에 홀에는 앉을 테이블이 하나도 없네요. 명당 자리라고 다들 한 달씩 차지 다 해버리고, 저는 이쪽 한쪽 구시에 여기 오면 또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멋지죠, 야경. 이 정도 경치면은 진짜 마이애미 야경 안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데 살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은도 뭐 같은 능력이라면은 서울 강남보다는 나는 해운대 마린시티 여기 와서 살겠습니다. 아니 경치도 좋고 죽이잖아요. 참고로 앞에 요 지역도 매립지거든요. 예전에 한 20년 그 전에 제가 그때 한국에서 트레일러 처음 배워가지고 일할 때 매립지에 매립하는 그 공사 현장에 그 뭐 땅에 박는 파일 있죠? 그 파일 제가 다 갖다 날랐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운대 마린시티를 내가 다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것도 그렇고 저 그 부산 신항도 그렇고요. 부산 신항도 매립할 때 파일 많이 갖다 날랐습니다. 아이고 짓기만 짓고 안에는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멋지잖아요 야경. 야 진짜 죽인다. 하늘 안쓰다 커피.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광안대교에도 환하게 조명을 밝혔습니다. 저 광안대교 바로 건너편 저기가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앞에 여기는 밀락동이고요. 밀락동 가면 회센터가 큰 게 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가운데, 앞에 이거는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월드네요. 트럼프 월드. 앞에 이건 물은 하나 리조트고요. 예전에 여기 테트라포트를 세 그릇 여기다 딱 가져다 놨을 때는 앞에 여기 낚시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콘크리트 이게 바닷물하고 딱 만나면은 열이 납니다. 콘크리트가 세 그릇일 때는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수온이 올라가니까 부근에 고기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테트라포트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바다에 빠뜨린 그런 장소 가면 낚시가 잘 됩니다. 요즘에는 위험하다고 낚시 금지를 해놨네요, 여기요. 테트라포트 여기에 가운데 빠지면 못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 낚시하다가 한번 이리 둘러 빠져가지고 올라온다고 시끄러운 적이 한번 있습니다. 여기 술 먹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밤 되니까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들 나오고, 저 앞에 저기는 또 음식점들이 쭉 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해그름에 동네 마실 살짝 나와가지고 산책도 슬슬 해보고, 해운대 동백섬에 가서도 촬영 잠깐 했고요. 해운대 백사장도 잠깐 촬영을 해보고,
조금 걸었더니만 어느새 해는 저버리고 화려하게 조명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부산 사람들도 해운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해운대 사시는 분들은 해운대 백사장 진짜 안 나오거든요.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은 관광객들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장소죠.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조금씩 자제를 하고 그렇게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한테는 해운대가 뭐 크게 새로울 것도 없지만은 특히나 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 해외에서 한 10년만 우리나라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 하는 걸 눈으로는 안 보시면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해운대에서 어릴 때 청소년기를 막 보내고 그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아예 그냥 다른 동네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디젤 집시가 어린 시절 잔때가 굵었던 해운대를 잠깐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해운대 밤바다는 여전히 고요합니다.